여정연의 세계 일주, 마카오 여행 계획 3분 내로 끝내기. 마카오는 홍콩 공항 또는 홍콩 북쪽의 구룡, 남쪽의 성안에서 배를 타거나 중국 본토의 주해를 통하여 육로로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배를 타면 1시간 정도면 마카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약 160 홍콩 달러 정도이고요. 한국 돈으로 23,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탁송 수화물이 없는 사람만 홍콩 공항 스카이피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카이피어를 이용하려면 탁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카오 코타이에 있는 카지노는 라스베가스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인상적이었던 곳을 찾아서 다시 방문하시면 마카오를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베네치안 호텔은 영어로는 비니시언이라고도 발음하는데요. 실내 수로와 곤돌라로 유명합니다. 베네치안의 식당은 다른 곳보다 큰 편이나 워낙 중국인들이 많아 쾌적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식당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베네치안의 로비에 있는 천정 벽화는 특별히 아름다운 편입니다. 베네치안 호텔의 외부로 나가면 산 마르코 광장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시계탑이 있습니다. 베네치안 호텔 인근의 파이지앙은 에펠탑으로 유명합니다.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파이지앙은 2016년경 오픈한 비교적 새로운 호텔입니다. 스튜디오 시티는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호텔입니다. 골든힐과 같은 타입극과 워너브로 펀존과 같은 유아용 시설,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동하기가 싫다면 또는 체류할 시간이 적다면 마카오 갤럭시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카오 갤럭시는 리츠칼튼 호텔, 반얀트리 호텔, JW 메리어트 호텔, 오크라 호텔 등이 모두 입점해 있고 지하가 연결된 거대한 쇼핑몰입니다. 마카오 갤럭시 지하는 다각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보시면 출발 장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갤럭시 호텔에는 특히 거대한 야외 파도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네, 여러분 세계 일주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